신기해. 미쳤나 봐. 고양이? 고양이? 고양아! 위험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구 컨텐츠입니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할 닭구는 요거예요. 얘로 닭구를 해볼 건데요. 왜 얘가 아니냐면은, 어머, 제가 가방 안에서 커피를 쏟아가지고 썩었어요. 썩은 내가 나요. 여러분이랑 닭구를 하려고 이걸 또 다이소를 털어 왔습니다. 다이소를 오늘 이걸로 같이 닭구 해보시죠. 오늘 사온 스티커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인생을 낭비해요. 이거가 너무 저의 그거랑 잘 맞아가지고 사왔고요. 사실은 여기 위에 하루도 쉬운 날이 없어 라는 요거가 너무 심금을 울려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진짜 특별한 스티커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엽거든요. 나만의 행운의 토끼. 어머! 얘는 왜 허리띠를...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하하! 귀여워. 토끼... 귀여워. 여튼 이것 때문에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행운 스티커. 진짜 행운 제발! 아 제발 한 번만요! 로또 한 번만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스티커는 보세요. 자, 여기 보이세요? Take my money.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달까? 그리고 여기 맨날 다이소 스티커 코너를 기웃기웃 거리는 이것도 굉장히 저를 닮아가지고. 아니 물론 이것도 빼먹을 수가 없네요. 얘도 진짜. 아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누워있는 곰돌이. 아 귀여워. 미쳤나봐. 이거 귀여워. 그리고 누워있는 곰돌이. 아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건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디테일이 뭐냐면은, 이 곰돌이가 아주 잘 보면은, 보세요? 초점이 안 맞네? 여기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가 무겁다는 거죠, 지금. 항상 저도 빨래는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랑 공감을 해서,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거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얘가 없으면 안 돼. 왜냐면은 얘는 진짜 있어야 돼요. 얘는 보자마자 구입. 뭐냐면은 일하다가 힘들어서 의자에 널브러져서 죽은 이 얘가 걍 너무 저잖아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여기 커피가 되게 많고 집을 생각하고 있는. 너무 귀엽죠? 어! 이거 아까 나다! 나 아까 이랬는데. 여튼 이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술 마시기. 그리고 김밥. 시간 없어서 맨날 김밥 먹고. 근데 얘는 부자네요. 누가 꼬마 김밥인가? 김밥을 세 줄이나 먹네. 여튼 그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잘 보셨을 때 이거 왜 샀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세요. 저는 맨날 친구도 없는 애가 왜 이런 걸 샀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노리는 건 여기서 단 하나입니다. 제가 노리는 거는 여기 춤추는 곰돌이랑 미러볼.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거 탬버린. 그 다음에 이 곰돌이들 저한테 그러면 다이소 곰돌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곰돌이? 이렇게 지하철 타는 곰돌이 이런 애한테 이런 안경을 씌워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이거 말고 오늘 산 거 말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아 이거 진짜